제가 초보라면 이걸 해서 빨리 중급자로 가기 위해서 이 연습 많이 할 거예요. 오늘 클라이막스 레슨 해드릴 거예요. 아마 이 레슨 받으시면 여러분들 골프 업그레이드 엄청나게 될 테니까 이번 영상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거북이 토끼 레슨 잘 따라하고 있는지 제가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8시 스윙과도 관련이 되어 있으니 골프를 정말 잘 치고 싶은 분들은 이번 레슨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레슨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거북이 토끼 리듬이 잘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셨죠? 공 하나를 더 추가로 준비를 하시고 그 사이에 클럽을 놓습니다. 그리고 셋업을 하고 스윙을 해보면 단번에 거북인지 토끼인지 알아맞출 수 있습니다. 네. 토끼로 하는 분들은 방금 보신 것처럼 공이 빛의 속도로 빨리 튕겨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토끼입니다. 7시, 8시, 9시, 10시, 11시 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 이렇게 천천히 막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굴러가는 분들은 거북이입니다. 자, 간단하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이 공 하나만을 굴리는 걸로 템포 리듬도 좋아지죠. 그리고 이 빼는 궤적도 훌륭하게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퍼팅 매트 있죠? 퍼팅 매트 있으신 분들은 퍼팅 매트 위에 이렇게 클럽 놓고 자, 백스윙 1구간 7시 백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7시 백 이렇게 굴러가야 돼요. 요 정도 딱 좋네요. 한 2m에서 한 2m 50 정도 굴러가는 정도. 근데 여기서 이 연습은 또 굉장히 좋은 게 손목을 쓰는 분들도 교정이 돼요. 손목을 써서 이렇게 가는 분들은 공이 똑바로 가지 않아요. 이 삼각형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쭉 이렇게 일직선으로 빼는 연습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 공 굴리는 거 꼭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안 하면 까먹어요. 머리는 충분히 이해했잖아요. 어떤 시스템인지. 근데 몸이라는 아이가 충분히 훈련을 해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샷을 하다가 뭔가 자꾸 빨라지는 것 같고 뭔가 급하다 느끼면 한 번씩 이렇게 공을 놓고 중간 점검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쭉 빠지고 요런 느낌이 딱 좋은 템포라고 보면 돼요. 자, 두 번째 레슨, 대망의 하이라이트 레슨 공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레슨은 지금부터 굉장히 템포, 리듬감을 얻게 되는 훈련 방법인데요. 백스윙을 이렇게 쭉 오고 저 공이 지금 저는 2m로 기준을 잡았는데 이 공이 졸졸졸졸 굴러가서 저 정도 딱 떨어졌을 때 임팩트가 나야 돼요. 그러면 아까는 리듬이 빠른지 백스윙 리듬을 감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저기 안에 딱 떨어지면 템포도 일정하게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잘 된 것 같습니다. 거기 떨어질 때 딱 하고 공을 쳐야 돼요. 작은 스윙을 하든 큰 스윙을 하든 저기 떨어지면 공이 딱 맞아야 돼요. 그거를 반복을 18홀 내내 하면 여러분들 단단한 골프 칠 수 있습니다. 짧은 스윙.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템포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남자분들 한 140에서 150 정도 보여드렸고 이제 여성 골퍼분들의 템포도 보여드릴게요. 아, 늦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몸이 뻣뻣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정도 템포로 치면 126m 정도 가네요. 이거 비거리가 조금 많이 나가는 좀 싱글급의 골퍼분일 거예요. 그리고 100m 정도 대부분 많이 치시니까 현실적으로. 거북이, 토끼. 아마 여러분들이 치는 100m, 120m, 140m와는 다르죠. 뭔가 굉장히 여유도 많아 보이고 느린 것 같은데, 뭐야, 거리가 생각보다 나네 싶죠. 이게 힘 빼고 치는 거예요. 힘을 뺀다는 말은즉슨 힘을 모아서 정말 필요한 구간에만 힘을 전달을 했다. 그리고 불필요한 곳엔 힘이 빠졌다는 겁니다. 자, 토끼. 오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안친 이유는 저는 항상 다리를 딛고 난 후에 하체 힘을 이용해서 휘둘러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기가 안 모인 걸 알고 배트, 이 샷이 안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미완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샷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레슨. 아, 이건 또 정말 하이라이트지만. 아, 다시 왔습니다. 그 촬영이 안 돼서 다시 왔는데, 제가 초보라면 이걸 해서 빨리 중급자로 가기 위해서 이 연습 많이 할 거예요. 이쪽으로 가고, 왼발을 밟는 방법은, 오른발을 여기 시계방향, 12시, 6시, 3시, 9시, 1시, 이 2시 방향을, 2시, 요쪽, 요쪽. 이쪽을 밀어주는 느낌으로 맥주캔을 밟아줘야 돼요. 이 상태에서 5대5인 상태에서 꾹꾹 이렇게 밟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쪽이 밟히려면 질량과 압력이 오른발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내 주는 거예요.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을 밀어서 이렇게 이 방향을 밀어서 밟히게. 이렇게 캔 밟는 게 아닙니다. 7시 백, 8시 다운. 공 위치가 이렇게 가운데 놓고 쳐도 되지만 이 왼쪽에 놓은 이유는 이 맥주캔을 밟는 양을 좀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이쪽에 놓는 겁니다. 일반 골퍼분들이 왼쪽으로 이렇게 맥주캔 밟는 양이 굉장히 모자라요. 그래서 몸이 멈춰서 토끼가 여기까지 쭉 치고 나가야 되는데 감속이 되죠. 감속이 되면 헤드가 닫아지거나 뭐 이렇게 가파르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많이 올수 있도록 공을 왼쪽에 놓고 연습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연습을 좀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하시고 원래 선호하는 볼 포지션에 놓고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고, 왼쪽 뒤꿈치에 한칸 떨어진 이 포지션이 마음에 든다는 분들은 이쪽에 놓고 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왼발에 놓으면 장점이, 이거는 구독자 여러분들, 여성 골퍼분들이 많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우드 유틸 많이 쓰시니까. 항상 이쪽 포지션에 공 놓는 습관이 어느 정도 되면 우드 유틸이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져요. 요서 공위치는 이쪽에다가 아예 고정을 해버리고 오른발을 넓혀버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넓히면 그게 그겁니다. 그체가 그체예요. 그럼 항상 이동을 해야 하는 양, 맥주캔을 밟는 양이 일정해질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7시는 아니고 이제 허벅지 기준 잡는 거죠. 허벅지, 허벅지 백, 그 다음에 이쪽으로 맥주캔 밟아주면서 이렇게 샷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이미지로 샷을 하면은 우드도 7번이나 이거나 그게 그거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초보라면 거의 3번 우드는 안쓸것 같아요. 내공이 쌓일 때까지는 안 쓰고 5번 우드는 좀 시도를 해볼 것 같아요. 3번 우드는 이렇게 살포시 떠 있을 때, 그리고 평지일 때는 치고, 이 정도 되면은 저라면 안 칩니다. 5번 우드나 유틸 칠 거예요. 우드, 3번 우드 같은 경우는 꿀팁인데, 한이 정도. 꿀떠 있는 정도. 이 정도는 뒤땅 쳐도 다 나옵니다.
이거 말고도 구독자 여러분들 알려줄 게 진짜 산더미 같은데, 제가 손이 못 따라가서 영상이 조금 늦게 나가지만, 매주 일요일 7시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업로드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리고 잘 됐다 안 됐다 좀 반응 많이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퀄리티 높은 레슨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